치즈꾼, 안녕하세요. 포식매입니다. 오늘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어서 시작해보죠. 예를 넣으세요. 옳지. 오, 요울씨. 딴청을 피우다니.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식도는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41분. 그럼 오늘의 옛날 말씀드립니다. 네네. 오늘 식도에 산드라님이 새로 오셨어요. 정답은 산드라를 불렀다. 말을 걸었었고요. 산드라님, 이사 축하드립니다. 좋아, 좋아.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네네. 옳지. 옳지. 아, 근데 내 복장 좀 바꿔야겠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옳지. 일단은 너굴 쇼핑에서 주문했던 벤치랑 반창고랑 차이나가 왔는데 일단 자리가 지금 없거든요? 일단 받긴 봤는데 큰일 났다. 창고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엄마한테 왔어요. 팔랑팔랑 마치 장식처럼 머리 위에 내려앉은 벚꽃, 꽃잎이 춤추니 마음도 춤추는구나. 꽃가루 알레르기 엄마가 아이구야. 설마 레시피인가요 엄마? 그리고 도도왕궁, 언제나 도도왕궁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리지널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아, 내가 마일섬 왔다갔다 하느라 많이 썩어져 그랬나보다. 옳지. 감사해요. 됐다. 확인해볼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일단 KK 차이난 노래였고, 반창고는 얼굴에 붙이는 거였죠. 그리고 아웃도어 벤치는 테이블과 한 세트고요. 엄마 선물인가? 엄마의 티슈 케이스. 우와! 엄마애가 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도항공의 선물은 도도 에어라인 티셔츠? 근데 귀여워. 잠깐만, 일단 입고요.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하죠. 제가 어제 접속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대나무도 버려놓고. 뭐야, 귀요미가 있었구나. 일단 들어가서 정리 먼저 하고, 그리고 이벤트템은 앞에 널어놓죠. 가방이 부족해. 일단 따뜻한 우리 집으로 집안에 정리도 하고 또 팔 거 꺼내고. 옳지. 어디 보자. 일단 이거는 걸어놓을까? 벤치, 빨랫줄, 티슈케이스. 티슈케이스 볼까요? 오, 체크무늬야. 이건 설마 다 똑같나? 아니면은 엄마마다 다른가? 일단 스마트 룸룸. 이 티슈를 놔야지. 그럼 어디에 둘까요? 코를 풀면서 슬픈 소설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어디 보자. 얘들은 넣어야 돼. 일단은 반창고는 넣을게요. 아니 창고 가득 찼대. 근데 큰일 났는데. 일단 노래를 넣고 창고 정리하자. 등록. 차이나를 넣고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열려라 창고. 또 팔아야 돼 또. 뭐 많이 꺼낸 건 없고요. 여전히 120개 가득 차있죠. 일단은 이 밑에 있는 안 입는 옷들이랑 이런 건 좀 팔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를 걸자. 너 밀어봐. 방석 위를 못 지나가니? 아, 저쪽으로 못 가네. 일단 벽에 걸고 옮겨야겠다. 그럼 도도 에어라인은 기념품처럼 벽에 걸어놓고요. 스마트 룸룸. 벽을 보려면 이거였나? 이동을 해서 오잉 됐다. 너무 높으니까 너를 살짝 위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옳지. 그러면은 약간 높이 걸린 이 느낌 좋다. 이렇게 하고요. 일단 나갑시다. 정리는 끝났고. 아, 또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어제 정리하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녀석들을 좀 풍선을 때렸더니 일단 복숭아 벽지가 나왔고요. 옳지. 복숭아 벽지 레시피 철합. 그리고 벚나무 가지가 나왔어요. 배우기. 벚나무 가지 레시피 철합. 한번 볼까요? 오, 벽지 이쁘다.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죠? 그리고 벚나무 가지도 화분에 담겨있네요. 아쉽다. 뭔가 좀 자연물 벚꽃 나무는 생기지 않는 거야?
되게 많이 드네요, 벚꽃잎이.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아니, 많이 잡아 놔야겠다, 벚꽃잎을. 그리고 오늘은 일단 이 대나무를 좀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벤트 막바지를 박삭 땡겨야 되지 않을까, 그죠? 어, 안녕하세요, 모니카씨. 와, 안녕하네요. 아하, 반가워요. 아직 잠이 덜 깨서 눈에 초점이 잘 안 맞아. 한 번 더 세수하고 올까? 아하, 또랑또랑 하신데. 아, 그 전에 산드라씨 만나볼까요? 오, 거봐, 모니카씨랑 집의 분위기도 살짝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아, 그죠? 약간 불그스름한 지붕에 이 털 색깔이 지붕 색깔이네. 그리고 민트색의 벽까지. 안녕하세요, 산드라씨. 식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문고리 고급스러운 거 봐. 유려한 곡선의 문고리. 오, 진짜 산드라 씨는 고혹적인 늑대가 맞나 봐. 안녕하세요. 어울린다. 어머식. 후후. 보는 그대로야. 곧장 이사 왔거든. 잘했어요. 멋진 섬이야. 난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다니까. 당신에게 고마워야겠어. 아, 저야말로요. 털 질감도 보이시죠? 정리는 오늘 중에 끝낼 생각이니까 내일부터는 같이 신나게 놀자. 유행이야. 유행이야가 유행이 되려나? 그 말미. 오늘은 하루 종일 짐 정리네. 아이쿠야. 도와드릴까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반드시 오늘 날에 끝내는 거야. 유행이야. 여러분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 옳지. 따봉해주시네요. 일단 나와서. 그러면은 일단 물건 좀 팔고 시작하자. 가방을 비워야지. 좀 마을도 바꾸고 싶긴 한데 광장을 만들까 싶기도 하고. 일단 오늘의 고급 상품은 목재 체어. 없는 레시피네요. 옳지. 콩돌씨, 밤돌씨, 물건 떼왔어요. 오야, 정수기다. 다 갖고 싶어. 어떡해. 또 팔고 사고 하는 거야?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팔고 싶어서요. 매입을 해주세요. 보자. 이거는 제가 많이 캐왔으니까 요렇게 안 입을 것 같고요. 아웃도어 벤치는 테이블이랑 세트로 산 건데 제가 테이블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도록 할게요. 얼만가요? 1200벨 팔래. 나 돈 많다. 이제 이 돈으로 쇼핑을 하죠. 알콜 램프. 근데 이것들을 어디 보관할까? 일단 살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0벨 받았고요. 이거는 가재 도구인데 바느질 세트 4300벨. 이것도 살래, 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렴하네요. 이것도 갖고 싶어. 샌드백 하나만 들여왔대. 아니, 이거 사야돼. 3800벨. Take my money. 옳지. 그리고 저는 유난히 블랙 계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정수기도 블랙인데. 정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만 얼마일까? 4000벨? 3400벨. 600벨이나 싸잖아. 살래, 살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다. 빨간 심플 카펫바닥 이거 하나 살게요. 하얀 다이너. 아하, 탐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해바라기 옷은 좀 탐나긴 하는데. 그러면은 정리해놓고 출발해보실까요?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작씨한테 레시피 뜯어내자. 하나 받았었나? 어, 만든다 진짜. 안녕하세요. 좋았어, 완벽해. 근데 씨, 나한테 웬일이냐 만세. 그 레시피 공유 좀 해주세요. 뻔뻔하게 들으면 깜짝 놀랄걸. 소박한 목재 간판. 아하, 간판? 느낌이 팍 왔지. 이렇게 만든 중이야. 내 최고 걸작인 소박한 목재 간판 만든 법 가르쳐주세요. 네네, 좋아. 확실히 매번했으니까 가르쳐줄게. 오, 감사, 감사. 그건가? 현관에 걷는 그건가? 힘내라, 만세. 감사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소박한 목재 간판.
소박한 목적한판 레시피. 서랍. 옳지. 문패, 문패. 맨날 까먹어. 아! 설마 여기 마이 디자인 붙일 수 있는 거야? 진짜 간판이네요. 아니면은 저것만 붙일 수 있나? 고마워요, 풍작씨. 안녕, 안녕. 아, 맞다. 그리고 타코집 정리했겠다. 타코집도 가보자. 어, 깜짝아. 안녕하세요. 어호, 식군. 그대가 활약하고 있다는 소문 내 귀에도 들리더군. 귀가 크니까. 이 식도에서 KKCL 리셋을 열기 위해 그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 소문이 벌써?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 K인데 주민 대표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나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 고마워요. 손이 안 닿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도 주고 싶어. 고마워요. 와우, 가구네요. 뭔지 알겠어? 그건 썬베드라고 해. 드디어 나왔다. 아무쪼록 그대가 활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나, 그 이제 그대의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꼬리 꼬리. 고마워요, 치즈씨. 역시 치즈다. 무슨 일이지, 꼬리 꼬리? 반가워요, 꼬리 꼬리. 내일은 드디어 그 이벤트가 열린 날이야. 그, 우리 식도도 점점 섬다워지고 있어, 꼬리 꼬리. 내일이 뭐냐? 옳지. 낚시대회 날이죠. 끙차. 아, 화석도 솔직히 지금 좀 처치 곤란인데. 쓱싹. 어디보자. 썬베드 여기 좀 딱이잖아. 잠깐만요. 왜 한 걸음 걸으면 바로 또 나오는 거야? 너 땅달걀이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지금 낚시달걀이 필요한데 말이야. 내려가면은 여기다 두면 딱이잖아. 그죠? 네, 들어와봐. 어디보자. 썬베드를. 이거지. 근데 검정색이네 또. 이거지. 아이고 시끄러워라. 너를 좀 돌려볼래? 야, 이거지 이거. 아, 근데 나무 아래 둬야 되는데. 한번 누워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오! 옳지. 귀요미짱 왜 그래? 앗! 안녕하세요. 그럴지도. 반가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말 걸어주세요. 그럴지도. 이건 뭐지? 말 걸기 싫은데 말을 거는 게 도움이 되니까 말을 건다는 얘긴가? 아니지? 되게 볼일 있으세요. 그럴지도. 우리 귀요미가 그럴 리가 없어. 드디어 내일은 처음으로 커다란 이벤트가 열린 날이네요. 성공적인 이벤트가 될지 걱정돼서 왠지 제가 다 가슴이 뛰어요. 그럴지도. 다들 이스터 이벤트는, 아, 설마 낚시대회가 아니라 이스터 이벤트를 말하는 건가? 어, 나 오늘 며칠이지? 아니야, 내일은 낚시대회죠. 그죠? 다들 이스터는 이벤트로 안 치는 거야? 흥차. 오늘은 캠핑장이 비었고요. 어디 보자. 집에 계시려나? 어, 계신다. 아까 치즈씨는 밖에 있었죠. 타코씨, 집 정리 다 끝났나요? 구경 좀 시켜줘. 옳지. 오! 뭐야, 뒷골목 타코야키 장사야? 가구가 너무. 너 어디서 자냐, 그럼? 안녕. 와, 어서와. 놀러와, 좋구나, 야키. 이야기하자. 타코야키 하나 주세요. 이젠 아직. 올해 이스터는 4월 12일이야. 정답은 4월 12일이야. 이스터 하면 역시 달걀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올해는 먹게나 먹을 수 있으려나? 야키. 너는 타코야키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동글동글하니. 무슨 일이야, 야키? 나 그럼 솜사탕 하나 주세요. 4호 생일이 얼마 안 남았네. 아, 맞다. 이번 달 14일. 1년에 한 번뿐인 중요한 날이니까 절대 잊지 마, 야키. 알겠어요. 나 여기 할 수 있어? 오! 도마는 상상 요리에 꼭 필요한 물건이야. 아, 보니까 타코야키 부스가 아니라 만두 부스네요. 그죠? 여러가지 요리를 상상할 수 있고 이미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하지만 배는 고프다. 그러면은 타코는 자기 머리를 떼먹나? 아니겠죠? 호빵맨처럼. 요거는? 오! 만들 수 있어?
아니, 안 만들어져.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반죽기도 있고요. 발전기야? 발전기도 있고요. 그죠? 오, 야. 야, 이걸로 대바대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 배 상자랑 오렌지 상자도 있네요. 그럼 타코 씨, 응차. 다음에 봐요. 밖에 나와요,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고요. 수고, 수고. 타코 씨는 그, 만드는 색상이 없는데, 근데? 옳지. 그죠? 뭘 만들진 않나 봐. 병 레시피. 응차. 제발. 바다 너머의 누군가에게 욕조에 몸을 담그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DIY 레시피가 떠올랐어. 근데, 벚꽃 편지지야. 다른 녀석들한테 비밀이다. 발명왕 대공이. 삼각삿갓? 옷도 레시피가 있어. 응? 삼각삿갓 레시피. 샤랍. 그래? 올라가 봐. 오! 잡초 10개로 엮어 만드는 삼각삿갓. 옷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 위에가 이제 꽃밭이잖아요. 제가 히아신스는 다 심어놨는데 오늘의 새로운 꽃은 우리 파랑이 말고는 없었다. 이 근처에다가 대나무도 잠시 심어두면 어때? 어차피 대나무 숲도 나중에 지형 공사 한 다음에 옮겨야 되는데 어딘가 변치 않을 그런 장소에다가 대나무를 미리 심어놓고 그죠? 아 그리고 노란색이랑 아 둘다 노란색이었구나. 노린재고요, 맞죠? 새로운 색깔의 히아신스는 피지 않았네요. 애들 노력해봐. 아네모네는 벌써 파란색을 피웠다고. 옳지. 꽃에 물 주는 거 퀘스트 있었나 보다. 그래. 물 먹고 더 다른 색깔, 휘황찬란한 색깔의 꽃들을 피워내란 말이야. 그리고 아 근데 이 위에 얘들이 많은데 되게. 일단 그럼 과일을 준비해 와서. 아 미안해 보라. 과일을 준비해 와서 한번 공사를 해보죠. 내려가봐. 여기 과일 나무 있었죠? 아니면은 이 아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귤나무 어디 갔어? 일단 아니야 세 개로 부족해. 오이 옳지. 다 모은 것 같은데 9개 모았고요. 잠깐만요. 근데 바람소리 들리죠? 얘 레시피일 가능성이 커. 어디지? 소리가 가까운데? 아래인가? 일단 안 돼. 글로 가지마. 응차. 내가 널 잡을 거야. 제발 이스터 레시피를 주세요. 응차. 상자다, 상자. 하나, 둘, 얍. 오! 이스터 라이트 가랜드. 흠? 이스터 라이트 가랜드. 샤랍. 나다 모은 거야, 만 거야? 몇종 있는 걸까요, 총? 일단은, 오! 이게 빛나나 봐. 전구인가 봐. 다 필요하네요. 옳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하죠. 응차. 이 소나무들을 파다가 또 옮겨놓고, 응차. 그리고 여기다 대나무를 심는 거지. 사실 다른 꽃을 심어야 맞긴 한데. 집어넣어 볼래? 9개니까, 1, 2, 3, 4, 5, 6. 6개는 먹어야겠는데? 옳지. 냠냠냠냠. 그냥 다 먹었어요. 가방 때문에. 근데 이거를 파도 몇 그루밖에 못 파겠는데? 일단 이 앞에 있는 거두 그루. 응차. 가방이 없어가지고. 쓱싸. 너들 와봐라. 응차. 쓱싸. 그죠? 여기다 이렇게 일렬로 딱 심으면 딱이겠는데? 여기는 심기나? 바로 딱 붙어서는 안 심기죠. 그래. 여기도 안 되고. 한칸 띄어야 돼. 여기다 심자. 나. 포기하고. 잡초 후에는 안 심기나요? 뺐다. 딱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아네모네 짱은
여기다 연달아 심어줄까? 여기는 흰색이 맞네. 자, 요 위치에다 심길 수 있니? 아니다. 얘는 제자리에 심기는 거였죠. 앞이 아니라. 됐다, 됐다. 이렇게 해야지. 나뭇가지는 딱히 필요 없는데. 여기 버려두고, 잡초도 이 근처 어딘가에다가 그냥 쿨하게 심어두고요. 됐다. 이렇게 대나무가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오도록 하죠. 한 그루 더 심을 수 있겠다. 나중에 죽순을 심도록 하고. 아, 이제 대나무 처리했으니까. 옳지. 쇼핑하러 가자. 가방이 생겼으니까. 쇼핑. 에이블 시스터즈로. 깜짝아. 네, 모니카 씨. 오늘은 졸릴 때 쓰기 좋은 하품 리액션을 가르쳐줄게. 우와, 나 내 리액션 다 찾는데. 후암. 어머, 나도 참. 입을 너무 크게 벌리고 말았네. 입이 크시니까. 내 월급 위에 충치 있는 거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 아하, 이를 따급시다. 나도 있어. 야호! 하품 리액션을 배웠다. 흠, 하지만 난 마스크를 쓰고 있지. 근데 그러면은, 아, 모드라는 메뉴가 있구나. 와! 아하, 편집할 수 있군요. 부끄럼. 일단 이대로 해놓고, 나중에 갈아 끼우도록 하죠. 엄청 많이 있구나, 옛날처럼. 나 근데 옷가게 갈 거야. 에이블 시스터즈로. 옳지. 안녕하세요, 고순 씨. 그리고 고욱 씨. 쇼핑하러 왔어요. 아! 어서, 어디서. 아, 저 코주부 안경은. 아! 이 슬리퍼, 아! 이 드레스는. 일단 쇼핑 먼저 하자. 옳지. 쓱싹. 피팅 염치질라꼬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살게 많겠는걸. 노칼라 코트래, 이쁘다. 이건데? 분홍 코트도 이쁜데? 야, 근데 역시 코트는 갈색이지. 어허. 너무 예쁜데? 일단 분홍색으로 하나 사고요. 보자. 그리고 축구 유니폼이 나왔네요. 세일러 셔츠 나왔다. 우와! 색깔이 달라. 오. 근데 흰색이 예쁘긴 하다. 그죠? 자전거 경주복 하의도 나왔고요. 개구리 의상이다. 색깔별로 개구리가 있어. 누더기 원피스 이것도 사야 돼. 야, 오늘 살거 많은데. 그리고 별 머리핀이 나왔고요. 이거는 민키 모모 건데. 이 색깔이 예쁘다. 그죠? 노란색이. 개구리 모자도 같이 나왔어요. 일단 개구리 세트 사자. 개구리 세트를 사고. 개구리 발은 없냐? 사이버 선글라스? 이건 사야 돼. 수염 안경. 안경은 얘랑 같이 못 쓰네. 그리고는, 슬리퍼 맞다. 줄무늬 슬리퍼까지 완벽한데, 큐트 스니커가 있네요.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이렇게 한번 살게요. 구입한다. 그 다음 뭐였더라? 누더기 드레스. 난 이게 좋아. 그리고 머리핀도 같이 살까요, 지금? 이렇게? 코주부 안경을 지금 살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게요. 호잇. 구입할래. 원래 옷으로. 됐다. 가방이 넘쳐나는군. 고맙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둘게. 큰일 났다. 다 어떻게 보관하지? 고욱 씨 안녕하세요. 저 자주 찾아주시는 건 감사한데. 지금은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어. 고순아, 여기 손님 좀 부탁한데. 네네, 무슨 일이신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한테 말씀하이소. 그리고 다시 한번. 일을 찾아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 마지막. 고순아, 손님 얼른 받아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자. 그리고 나 이거 연동했는데. 이거 아직 제가 QR코드를 취동석에서 못 빼놨거든요. 나중에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가자. 고맙습니다. 또 오이소. 옳지. 연동이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오늘의 쇼핑도 끝. 야, 여기 다 변하는구나. 오늘의 상품이 여기 나오네. 그죠? 그럼 다른 거였는데.
누더기 드레스 나왔잖아. 아 깜짝아. 오호. 나 그러면은 이 옷들을 어디 보관할 데가 필요하겠는데? 나 집 바깥에. 어 야 귀요미까지 이걸 입어버렸어. 어 그래 세트로 입으니까 귀엽긴 하다. 여기다가 광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더 넓혀가지고 나를 위한 공간으로 진짜 써야겠어. 이거 너무 부족해서 안되겠어. 아 설마 옷장을 밖에다 두면은 밖에 못 두나? 그러면은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공유가 따로 되나?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볼까요? 자 뭔가를 만들어볼까? 네 왜냐면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일단 벚나무 재료들은 없고 스툴 먼저 만들도록 하죠. 딱 세 개 있네. 만들래. 좋다. 근데 스툴 만들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낚시 달걀이 없어가지고 그죠? 다 있는 것들이고 가랜드는 못 만들어. 리스도 못 만들어. 벽지는 만들었고 맞네. 야 낚시하자. 잠깐만요. 일단 달걀이 하나 부족한데? 아 낚시 달걀이 없고 스툴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 낚시해야겠어 오늘. 오야 나비가 이쪽에도 오잖아. 아 잠깐만 그리고요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얘까지 털고 이 근처인데? 저기다 일로 날라온다. 얘까지 털고 나서 낚시를 합시다. 이리와. 아 기다려. 옳지. 하늘달걀은 그렇게 필요 없는데 얼른 낚시달걀을 좀 모아야겠어. 대체 언제 만들 셈이야. 낚시를 하려 그래도 물고기가 없네요. 그죠? 물고기 짱 어딨니? 한 마리만 나와봐. 왜 아무도 없어? 아 저기 있다. 왜 아무도 없어? 옳지. 놀랬잖아. 제발 물고기 달걀이길. 옳지. 이게 패치됐대요. 너무 달걀이 많이 나오니까 덜 나오는 것으로. 아 나는 근데 달걀이 필요하다고. 에잇. 옳지. 설마 바닷가에 있으려나? 달걀장 맞지? 옳지. 바다 달걀 나와라. 오 나왔다 드디어. 드디어 하나. 근데 나 최소 3개는 필요해. 아하 이렇게 작은 것도 달걀일 수 있나? 좀 큼지막해 달걀 같은데. 적당히 통통한 녀석이 달걀이 아니야. 우와. 어? 이건 블루탱을 잡았다. 코발트 블루의 색이 너무 예뻐. 그러게 이쁘다. 옳지. 야 서쪽에는 물고기가 없네요. 우리 섬 왜 이렇게 물고기가 없는 걸까? 섬 맞아? 아! 응? 이건 멸치를 잡았다. 생멸치는 별로 안 짜네. 멸치도 나와버렸어. 그리고 아직도 달걀을 하나예요. 도무지 잡히지가 않네요. 어! 타코짱! 나왔구나. 반가워. 아이고야 에헤헤 또 만났네. 야키야키 반가워. 바람소리 난다. 드디어 내일이구나. 섬에서 처음으로 큰 이벤트가 열리는 날. 다들 이벤트기밖에 안 하네요. 분명 식도역사상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나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해. 야키. 나도 두근두근해. 네가 우리 섬에 와서. 그리고 이 소리가 레시피일 걸 알기에. 아, 아니네요. 아 그리고 사라져버렸네. 얘나 잡자. 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 자 가구를 못 만들겠는데. 벚꽃님 정말 예쁘다. 살살 만지자. 옳지. 근데 잠깐만 왜 화나셨죠? 모니카씨 왜 그래요? 누가 그랬어? 난 춤도 노래도 좋아하니까 언니가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아, 아이돌 성격이셨구나. 그런데 귀요미 걔는 노력은 왜 하냐면 아이돌은 타고난 거로 말하는 거 있지? 귀요미야 왜 그랬어? 책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아 귀요미랑 싸웠나봐.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반짝이는 수많은 아이돌들도 다 엄청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아하하 그러니까. 그치만 일단 모니카 편에서는 모니카 편 들어줄까? 맞아 맞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시계 공감해줘서 속이 좀 후련해졌어.
겨우이 말도 이해 못하는 건 알지만 야 너 그렇게 발빼기야? 난 노력해서 꿈을 이룰 거야. 아하하 화이팅. 화 풀렸다. 그럼 귀요미는 어딨어? 귀요미 왜 그랬을까? 어 귀요마 너 왜 그랬어? 후후후 오늘은 자주 뵙네요 그럴지도. 귀요미는 또 화가 안 났네요. 아기를 갖고 한 말은 아닌가 봐. 그죠? 아무래도 돌바닥이라는 것만으로도 도시 느낌이 나요. 이런 데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면 엄청 멋지겠죠? 그럴지도. 거봐 신경쓰지 않고 있어. 둘이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악수하고. 나 지켜볼거야. 옳지. 깜짝 놀랐네. 응차. 옳지. 벚꽃이 정말 예쁘다. 그렇죠. 에잇. 되게 통통한데? 베스일 확률이 99%. 나와라. 아우 달걀이다. 또 나왔다. 두 번째 달걀이고요. 일단 레시피에 있는 것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더 있지 않을까? 볼까? 어? 뭐 나왔다. 아 죽순 램프 이렇게 생겼고요. 봄의 대나무가 이때 쓰이네요. 그리고 봐 보세요. 어디 갔냐? 얘 하나 만들 수 있고요. 하나 쓰이죠? 리스 만들 수 있고 하나 쓰이죠?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 바닥 같은 것도 나중에 만들려면 레시피 나왔을 때 그럼 그때 구할까? 달걀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벚꽃들도 단목, 잡초, 점토 그리고 나뭇가지, 점토. 그러면 그걸 떼가야겠다. 잡초를 좀 떼가야겠다. 그죠? 어디 보자. 이 부분에 있는 잡초미터 계량을 식량을 좀 떼가도록 할까. 이렇게 일단 7개 다 떼갈까? 옳지. 집 앞에서 운동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드디어. 아 여기서 재료 챙겨 가야겠다. 일단 나뭇가지 그리고 돌도 있었나? 점토랬죠. 점토 그리고 단단한 목재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죽순 램프는 나중에 만들게요. 대나무 관련 템들은 그리고 벚꽃잎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까 많이 필요했나?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아! 아니야 포기할래. 나 근데 그러면은 만들 자리가 없겠는데? 그죠? 여기다 만들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너 근처에 둬봐. 이렇게 두 개 버려놓고 더 버려야겠는데 신발도 버려놓고 됐다. 만들자. 뭔가를 만들어볼까? 네. 어디 보자. 일단 벚나무 분재 하나. 됐다. 됐다. 나왔다. 벚나무 분재. 그리고 분재는 만들었었나? 아니죠. 그리고 벚나무 가지. 아 나 분재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벚나무 가지. 그리고 그리고 이스터리스 전부 하나씩 쓰는 그런 사악한 레시피.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이스터 가랜드 무려 라이트 가랜드라고 나왔다. 옳지. 그만할래. 이러면은 아까 만든 스툴이랑 그죠 다 되는거지. 일단 들어가보자. 다 된거지. 아 이거 넣을 수 있니 가방? 어 있다 있다. 다행 다행. 어떻게든 꾸겨 넣어보는 것으로. 옳지. 아 아직 근데 이스터 가구가 남았을 것 같은데. 일단 바닥 하나 남았고요. 안 나온 게 또 뭐가 있지? 일단 스마트 룸룸 어디 보자. 이스터 스툴을 더 보고. 이 스툴은 그러면은 얘를 빼고 여기 둬야겠는걸. 얘는 이렇게 두자. 좋다 좋다. 그리고 이스터 리츠랑 가랜드 둘 다 벽이네요. 가랜드는 침실에. 이렇게. 그리고 리스는 야 이거는 문에 달 수 없어. 옳지. 근데 좀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반대로 바꿀까 이렇게 오히려. 어 이게 낫겠다. 초는 여기다 하고요. 됐다. 그러면은 리스도 보이잖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구겨 넣어야 되는데, 야, 난 자신이 없다. 일단 심플 빨간 바닥은 예뻐, 괜찮아, 그죠? 이걸로 깔아둘까? 근데 뭔가 생활감이 없긴 한데, 얘가 약간 어지러운 감이 있단 말이지. 일단 열려라 창고, 또 추려볼게요. 정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벽지랑 바닥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다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옷은 안에서 쓰니까 옷은 입대. 일단은 바깥에 이 무수한 바닥들과 벽지를 밖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그 정리는 다음 아이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한번 저에게 있는 모든 이스터 가구들을 불꺼보자. 이게 안 돼. 어이? 아, 꺼진 거였구나, 이게. 아, 가랜드가 미세하게 빛나긴 하네요, 그죠? 저한테 있는 모든 이스터 레시피의 가구들을 만들어 봤는데, 아직도 남은 것 같죠? 자, 또 다음화 이어서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